반갑습니다. 킴스 폭신입니다. 자, 오늘은 크로스핏 파트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진행해 보는 건데, 어떤 폭싱에서 이제 우리 필요한 트레이닝, 컨디셔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핏의 일종 한 가지 동작인데, 폭싱에 이제 필요한 동작이고, 좋은 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 가지 동작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 특별 게스트 모실 겁니다. 특별 게스트. 자, 오늘 우리 대구가 나온 가수 사필선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헤어졌다면 그저 잊어야 하고, 잊게 되면 또 살만하다고. 이제 영상 제거 들어갈 겁니다. 박수. 아, 박수 소리 들어갈 거니까. 그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스짐에서 2년째 운동을 하고 있는, 대구가 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가수 사필선. 박수 또 사람 나가는 것 같아. 자,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뭘 할 겁니까? 오늘은 월볼샷. 월볼샷. 월볼샷이 이제 우리 어디에 도움되는 운동이죠? 월볼샷이 이제 뭐 점프력 향상에도 굉장히 그렇죠. 도움이 되고, 네. 하체를 또 강하게, 그렇죠. 모든 펀치는 또 하체에 향상하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하체 힘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트레이닝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체, 전신의 우리 파워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확도를 요하는 동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작이 이제 어려운 동작은 아니에요. 간단한 동작인데 그 동작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잠깐만요. 자, 우리 저번에 요거 뭡니까? 자, 월볼이죠. 월볼. 월볼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저번에 우리 펀치를 키우는 훈련 할 때 슬램볼 할 때 우리 제가 슬램볼 없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혹은 메디신볼을 가지고 해도 된다고 저는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할 건데, 자, 요거는 이제 9kg인데, 무게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죠? 뭐, 3kg도 있고, 6kg도 있고, 저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감독님. 네. 자, 여기 이제 뭐 3kg짜리 공도 있고, 6kg짜리 공도 있는데, 본인 이제 운동 능력에 맞게, 무게를 세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월볼샷을 오늘 우리 숙련된 조교 시범을 해서 한번 우리, 사표성님이 한번 보여주실 건데, 자, 일단 우리, 요쪽에 보시면은 타켓이, 타르실 저쪽에 한번. 저쪽에. 자, 쭉, 자, 원판. 쭉, 자, 보시면은 타르실 이쪽, 자, 검은색 이쪽에.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원판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세 개. 자, 오른쪽 세 개. 자, 여기 이제 우리 여자 타켓이고, 자, 이쪽에 검은색부터 빨간색까지 있는 타켓은 남자 타켓인데, 자, 월보샷이라는 동작이, 동작에는 기준들이 다 있고 높이도 다 있단 말이에요. 남자 타켓 같은 경우에는 3m 5cm, 그리고 여자는 2m 75cm 틀립니다. 기준 높이가. 그래서 기준 높이에 맞게 이렇게 타켓을 정해놨습니다. 자, 월볼샷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공을 잡으시고 공을 밑에서 받치듯이 잡은 상태에서 발을 밀어 어깨넓이 정도 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쿼트라는 걸 엉덩이를 일단 물 밑에까지 앉을 건데, 자, 앉아볼게요. 자, 앉았다가, 자, 일어설 때 천천히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라, 몸을, 자, 우리 점프하듯이 엉덩이 허벅지 힘으로 고관절을 강하게 신전을 시켜줄 겁니다. 내려갔다가 점프하듯이 빵! 몸을 강하게 펴주면서. 자, 요 힘을 활용을 해서 볼을 던지실 거예요. 자, 한번 볼을 던져서 던져보겠습니다. 자, 저까지. 자, 이쯤에서 빵! 들어볼게요. 자, 타켓이 어때요? 맞았죠? 자, 그러면 우리 하체, 상체 힘을 다 써준과 동시에 이 볼을 정확하게 저기 타켓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하체, 상체, 전신의 파워와 정확도를 요하는 동작이 됩니다. 자, 다섯 개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스쿼트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볼을 활용해서 이제 프레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프레스가 들어가고, 이 볼을 또 저기 타켓에, 작은 타켓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도 요하는 겁니다. 이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좀 가장 좀 본인 느끼기에 가장 좀, 이런 부분이 좀 제일 자극이 많이 온다. 이런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이렇게 신전 시킬 때 네. 몸의 전체적인 탄력이 되게 탄력이 되게 살아나는 굉장히 그리고 엉덩이 자극이 좀 엉덩이 자극이 네. 자, 또 우리 심폐에도 좀 많이 그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좀 자세히 맞춰야 되지 말밖에 안 했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 월볼샷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크로스핏 대표적인 방법이 뭐 있습니까?
월볼샷 가지고 가요. 월볼샷? 150 때? 아, 카렌. 카렌이 나는 오늘 대표적인 화된 것입니다. 크로스핏에는 또 네이마드라는 게 있는데, 그 네이마드 중에 월볼 한 동작 가지고 하는 동작이 150 때 카렌. 카렌이라는 화든. 저거는 이제 우리 5프로가 또 이제 타임을 키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일단은 우리 대구가 난 가수 사필성님하고 네. 같이 해서 우리 영상 촬영 한번 해봤는데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운동은 힘쓰지 마. 운동은 힘쓰지 마. 겨울 기다릴 때야 겨울에 할 일이 없어. 자, 우리 글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가게관 네, 가게관 사필성님 네,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네,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우리 또 복싱이나 또 복싱도 우리 오래 하셨잖아. 교수님 그렇죠. 제가 선수생활 할 때부터 우리 같은 체육도 운동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복싱에도 이제 한번 또 출연해 한번 두드려 만들면 사는 것도 크로스핏도 자주 우리 네네네 또 볼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프로가 월볼샷 되고 싶은 카렌 자, 볼타임으로 와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팀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준비 3, 2, 1, 샷! 7분 29초